안녕하세요. 청담 엘류학원 대표 임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윌브람의 몬순 아카데미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동부에 있고요. 보스턴에서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학교가 내세울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학교 대학 지당률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이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총 322명 운영되고 있고요. 보딩하는 학생들이 이제 180명,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들, 뭐 퍼큘티의 학생들 포함이겠죠. 그래서 142명 있습니다. 학교가 도심에서 그렇게 막 멀지는 않아요. 보딩하는 180명의 학생 중에서 외국인 학생이 117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이 학생들이 이제 전체 학생 중에 65%나 되는데, 아무래도 뭐 중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갔었을 때는 중국인 학생들이 제일 많았어요. 미국 내에서 오는 학생들은 17개 주이고요.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이제 34개국 예요. 그러니까 20개 주가 안 넘는다라는 걸 봐서 미국 내에서는 학교의 인지도가 그렇게 막 높거나 훌륭하거나 뭐 이러지 않다라는 거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34개국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되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의 학생들에게 파이낸스 에이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데이스쿨 학생들의 상당수가 파이낸스 에이드를 받고 오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3년 졸업생이 이제 80명이었으니까 한해약한 80명 정도 졸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학교의 GPA 성적표를 보고 제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학점을 굉장히 잘안 주고 있다. 이게 사실 웨이티드 GPA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포함된 GPA예요. 네, 이것은 1년에서 2022년도 11학년도 성적인데,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3.3에서 3.59 사이가 이제 제일 많은 건데, 이게 4.6 만점이 아니라요. 웨이티드 GPA니까 4.0이 넘잖아요. 지금 4.0이 넘는 학생도 약한 14명 정도 이제 수치가 나와 있죠. 이거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AP 캡션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이 사실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은데요. 몇해 전이었는데, 나오자마자 학교에서 AP 캡션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시켰어요. 그때 초반에 이걸 런칭시킨 몇안 되는 보딩스쿨 중에 하나가 윌브람의 몬순입니다. 그래서 AP 세미나는 이제 뭐 10학년, 11학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AP 리서치는 이제 AP 세미나를 하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해서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이 이제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굉장히 좋게 이 학교를 본 거죠. 2022년도 AP 결과를 보면, 이것 또한 별로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195명의 학생들이 253개의 시험을 봤는데, 38%의 학생들이 4점 이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잘안 와닿을 텐데요. AP 패스율이 72%밖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패디스쿨이나 이제 좀 좋은 학교들은요, 이게 90%다 넘어가요, AP 패스율이. 근데 72%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업을 제대로 잘 준비를 못하고 있다, 또는 학교에서 뭐 못해주고 있다, 뭐이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요즘 AP 시험이 달라졌기 때문에 윌브람의 몬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수강하는 AP만 학교에서 허락을 해줘요, 시험을. 그래서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교에서 AP 교과 과정을 끝마친 다음에 시험을 본 내용이라서, 사실 72% 3점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패스율이 72%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의아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 CEEF라고 하는 Center for Entrepreneurship, Economic and Financ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인터프런트십은 사실 그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은 뭐 창업가 정신으로 이제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기업을 운영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학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놀라웠고요. 파이낸셜 트레이닝 센터를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트레이닝을 할수 있게끔 해줘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다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학생들이 직접 이제 그 마켓에 참여해서 실전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이 학교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뛰어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람회에서 그 학생을 만났었고요. 3월 달에 만나서 이 학생을 지원을 늦게 했어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뭐다뭐 1월 달에 지원해서 이제 3월 10일 날에 결과 발표했는데 이 학생은 좀 늦게 이제 지원을 했죠. 그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제학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윌브람 앤 몬슨에 가서 잘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간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학생이 결과적으로 윌브람 앤 몬슨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컬럼비아 대학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구글 정규직으로 이제 갔죠. 지금 3년차라고 어머님한테 얼마 전에 카톡 왔는데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서 몇 명의 학생이 아이비리그 진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2년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뭐 하버드 뭐두명 진학에 뭐 굉장히 화려했어요. 2022년은. 2023년은 좋지 않습니다. 80명 졸업을 했고요. 한 명이 아이비리그 진학했습니다.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한명 진학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 2023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 GPA도 좋지 않았죠. 그리고, AP 패스율 자체도 굉장히 치명타적인, 뭐, 73%, 뭐,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아이비리그 진학, 당연히 뭐, 좋지 않을 거라, 뭐, 예상을 했어요. 윌브람 앤 몬슨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더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저와 만나서, 넥스트, 대학이나 진로에 대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권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엔 또 다른 학교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